오늘 진행될 작업은 차체의 지붕 높이를 올려 내부 공간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일명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라고 불리는데요. 개조를 하기 위해선 먼저 운전석을 제외한 내부의 모든 자재를 탈거해야 합니다.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1열 시트 쪽만 빼고 넘어서 분해합니다. 전부 다 분해하는 거예요? 네. 2시간에 걸쳐 내부 탈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안성 공장으로 가서 루프 절개를 하고 그 위에 저희가 오디오도 올라갈 거고 TV라든지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과 완전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지붕 절개를 위해 개조할 차량이 외부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자동차 지붕 절개를 진행하는 전문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넓은 실내 공간과 편의성이 중요시되는 추세인데요. 하이루프 개조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 지붕을 올려 실내 공간을 넓히고 편의사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이 도착하자 작업자들이 빠르게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절단할 크기에 맞는 틀을 자동차의 지붕에 올려 절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자칫 잘못 자르기라도 하면 큰 낭패인데요. 두 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작은 오차도 없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선을 벗어나면 좀 적이니까 선 안 벗어나게끔 최대한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런데 지붕을 자르는 게 아니라 드릴로 곳곳에 구멍을 뚫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게 보강대 자리인데요. 보강대는 직속으로 잘리지가 않아서 거긴 또 그라인더로 절산석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날려야 돼요. 아, 그 미리 표시를 해요? 예, 예, 예. 드디어 절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주 하는 일이지만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지붕을 잘라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이스트에 사각형 물체가 매달려 오는데요. 뭐에 쓰는 걸까요? 완전 절개를 하면 뚜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석을 붙여갖고 버틸 수 있게. 예, 예. 떨어지지 않게. 절단한 부분이 차체의 내부로 떨어지지 않게 자석으로 고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린 철판에 자석을 붙여 제거하는 것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체결은 볼트하고 브라켓 종류로 하고요. 마감만 실리콘으로. 3중 마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은 절단한 지붕에 올릴 뼈대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그 내장자의 그 이 조립되는 부분이 잘 맞아야 되니까 치수라든지 대각이라든지 이게 잘 맞아야 돼. 아. 내부 실내들이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네. 안 되죠. 네. 철제로 제작된 프레임은 지붕을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조명과 스피커, 모니터 등 차체의 윗부분에 들어가는 내장재가 설치되는 틀의 역할도 하는 구조물입니다. 프레임은 정확한 위치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무게도 60kg에 가까이 나가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더 무겁다네요. 무게가 무려 90kg이나 되다 보니 건장한 남성 둘이 같이 들어도 힘이 부칠 정도입니다. 내려? 내려요, 내려. 잠깐, 잠깐. 내려? 여기 맞았어, 여기. 오라이, 오케이. 이제 프레임과 지붕을 결착하기만 하면 하이루프 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루프를 올리고 이 완전히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브라켓을 대가지고 볼트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밀착이 더 잘 되니까 나중에 안전성이 잘 붙을 거예요. 결착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자. 평평했던 지붕이 30cm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 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다음 날 지붕 결착 작업이 끝나고 24시간 동안 건조를 한 후 마지막 과정은 누수 테스트입니다. 외부에서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자동차의 곳곳에 물을 쏘며 동시에 내부에 있는 작업자가 누수 유무를 확인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동차 개조 공장입니다. 지붕 구조 변경을 마친 자동차가 다음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형 매트를 걷어내고 이 걷어낸 자리에서 배선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배선 작업 편하게 하기 위해 걷어내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저희 옵션으로 바닥 방음이 들어가요. 그 바닥 방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매트를 걷어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부 개조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 작업을 제일 처음 진행하는데 그러려면 바닥 시트와 구조물들을 깨끗이 탈거해줘야 합니다. 이런 철판이에요. 이런 철판. 근데 여기 바닥, 이거 저희가 선중 매트 깐 거거든요. 전체 풀방음 한 거하고 안 한 거 또 소리가 어떻게 들리면은 얘 소리 들어보시면 철판 나죠? 철판 소리. 풀방음 촬영했던 거 있죠? 소리가 다른데? 네, 소리 쓰르죠. 둔탁하죠. 네. 저희가 이건 다 뜯어가지고 안쪽이 다 하기 때문에. 네. 고속주행할 때 잘 느껴져. 그 고속주행하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들이 많잖아요. 확실히 틀려요. 한 거하고 하는 거. 네. 작업자가 검은색 판을 꺼내더니 자동차의 바닥에 펴놓습니다. 방음 패드예요. 네, 3층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딕틸 패드가 아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방진 패드는 충격 흡수를 잘하는 구틸 패드와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에 스펀지를 더해 3중으로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체의 바닥은 굴곡이 많아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좁은 차 안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꼬박 3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일일이 롤러로 눌러가며 딱 맞게 부착해줍니다. 바닥 작업이 끝난 후엔 상단 철제 프레임도 방진 패드를 붙이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위쪽 루프 쪽에는 배선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이 취약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음 작업은 요즘 제일 많이 개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바닥재입니다. 요트에 들어가는 요트 바닥재인데 일단 내구성이 강하고요. 일단 뭐 차에 탑승하면서 이제 뭐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오염 이런 그런 데 좀 강력하고 아무래도 색깔이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가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가족용 차량에 많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살짝 틀어졌어요. 여기? 아니 그 한참 됐어. 더. 이쪽? 중앙이. 왜?
여기? 네. 철판에 접착제를 바르고 무늬와 줄을 맞춰 한 줄 한 줄 일일이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의 바닥재를 만드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인내와 끈기, 여기에 섬세함까지 필요한 작업입니다. 드디어 바닥재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다 본드랑 접착시킨 후에 내일 한번 다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루를 말리고 나서 네.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밀착이 덜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올리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량용 스피커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고객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 시스템이랍니다. 그 공간에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스피커가 음향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역폭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차량에 직접 세팅하기 전에 1차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잘 나온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잘 나온지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세팅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다 잡혀지면 이제 요 제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피커는 설치 전 신중한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공간에 맞게 오디오 설계를 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부착되는 위치마다 스피커 종류가 모두 달라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누워서 어디 바닷가 같은 데 영화 본다든지 그럴 때, 그러니까 뭐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럴 때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내부 스피커는 측면과 뒤쪽, 모니터 옆까지 총 14개가 설치됩니다. 욕조가 올라가면 욕조 여기 맞게 구멍이 뚫렸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이동을 시킬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선 빼놓기 위해서. 선 작업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오디오 못지않게 인기 있는 개조 품목이 조명이라는데요. 천장 전면을 가득 채우는 대형 조명이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전면 조명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기도 좋지만 불빛이 밝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아유, 그런데 장시간 고개를 들고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장이 계속 우두둥 들고 있어야 돼가지고 맞출 때까지 자리도 공간도 협소하고. 무거운 조명을 장시간 손으로 받치고 있어야 해서 작업이 끝나면 항상 어깨가 많이 아프다는군요. 비단 조명뿐 아니라 자동차의 내부 개조 작업은 낮고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더 고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난 조명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작업자. 뭘 체크하는 걸까요? 피스가 덜 박히게 되면은 그 간격만큼이라 떠버리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봐서 틈이 일정한지 한번 저희가 확인하면서 피스를 더 박아줘야 될 때는 더 박아주고, 만약에 너무 깊게 막히면은 얘가 판이 이렇게 안으로 휘어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살짝 다시 풀러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다 만져보는 겁니다. 설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오디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를 크게 틀면 저 우퍼가 반응이 제일 좋아요. 그렇다니까. 음량의 크기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세심하게 테스트합니다. 아니 같아? 미드가 약한데 난? 미드가 좀 약해. 좌우 스피커의 균형을 맞춰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작업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좀 밑으로 내리면서 맞아요 거기? 네. 나요? 네. 측면의 조명 설치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씩 차의 형태를 갖춰가는 중이죠. 정말 뼈대밖에 없었는데요. 이가 뼈가 되고 있어. 그렇죠. 작업자가 말라가고 있어. 다음날 아침. 어제 작업했던 바닥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들.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아주 완벽해 보이는데요. 작업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지 다시 롤러로 밀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악착이 제대로 안 되면 살짝씩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만져보면서 뭔가 걸린다 하는 부분은 롤러로 한 번 더 압착해서 밀어주고 틈새가 조금이라도 좀 벌어져 있는 부분도 다시 저희가 밀어서 딱 정교하게 붙여주고 확인 후에 이제 차체로 올리게 됩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운반도 조심스럽습니다. 자, 조심히. 천천히. 안다요. 옆에 고무다요. 잠깐. 나 일단 나. 아, 여기 틀려요. 내려요. 내려. 레일만 장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바닥은 구색이 다 완료될 거죠. 순정 시트가 2열 같은 경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좌우로 앞뒤로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 통합 레일이라고 해서 이제 2열 시트건 3열 시트건 여기 앞 이쪽서부터 저 끝까지 트렁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트렁크를 넓게 쓰실 경우는 앞자리를 좀 당겨서 트렁크를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형, 여기 또 시커먼요? 비어있던 공간에 새로 제작한 레일을 끼워넣습니다. 잘못하면 힘들게 작업한 바닥에 흠집이 날 수 있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레일의 연장은 좌석 사이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로 장시간 이동을 하거나 차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개조를 한다고 합니다. 바닥이 평탄화되고 한겹씩 두꺼워지는 구조라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써서 수평 맞춰서 박아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 맞추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좌석 교체입니다. 좌석은 편안한 이동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내부 개조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존 시트를 탈거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순정에 들어가 있는 열선 시트인데 이제 저희는 가죽을 바꾸니까 이쪽으로 이식을 해줘야 돼요. 좌석의 기존 틀은 그대로 두고 스펀지와 가죽 시트는 모두 교체하기 때문에 열선 시트는 새로 제작한 좌석에 다시 붙여줘야 합니다. 이제 가죽을 씌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싸고 좌석에 딱 맞게 제작된 두꺼운 가죽을 입히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손은 물론 몸 전체를 써서 당겨야 한다네요. 그래서 시트를 싸는 작업은 보통 젊고 힘이 좋은 작업자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시트가 아무래도 원래 순정으로 나온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잘 맞춰가지고 최대한 팽팽하게 싸는 게 요령인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좀 팽팽해져요. 많이 당겨가지고. 힘을 많이 써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 힘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쪽은 좀 됐거든요. 이거 열 처리로 되겠어? 열 처리하고 이제 속에 손 넣고 해야죠. 앞에하고 옆에만 좀 풀러가지고서 좀 고개 드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풀으시죠. 벌써 30분째 가죽과 씨름을 하다 보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프레임이 날카로워서 손 살짝만 딱 스쳐도 이렇게 베어요. 허허, 다친 손은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깊게 베인 것 같은데요. 급한 대로 손가락을 눌러 지혈을 합니다. 장갑
그걸 껴야죠, 항상. 항상 껴야 되는데 또 뭐 급하게 하다가 안 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꼭 다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세세하게 만져야 될 때는 그렇죠. 예, 손가락 감각에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서 뭘 다치는 거는 일상이라. 시트를 입힌 후엔 가죽 표면에 뜨거운 열풍을 쏘여줘야 한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품 뻣뻣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열을 처리하면 얘가 좀 쪼그러들어요. 그러면 안에 이런 작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주름이 좀 탱탱해지죠. 그런 거를 위해서 열을 처리해가지고서 주름을 잡고 굴곡이라든가 표면 마감 처리를 하는 이유예요. 예. 마지막으로 머리 받침대와 발바지까지 부착해주면 일단 시트 작업은 끝이 납니다. 바로 설치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가죽 시트를 입히는 것에 비해 설치는 비교적 수월한데요. 30분 정도면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드디어 개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지붕은 높이고 좌석을 침대형으로 교체하니 처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전면 조명과 TV까지 설치해 고급 패밀리카로 재탄생했습니다. 외형에서 봤을 땐 똑같아요, 다른 데랑. 근데 실내로 딱 들어왔으면 아, 넓구나. 그 생각이 확 드시죠. 좌석은 열차 좌석처럼 회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두 명이 탈 수도 있고 세 명이 탈 수도 있고 어쨌든 3인 이상 탈 때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를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그럼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밀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밀면은 거의 진짜 편안하게 기본 다른 의전 차량들하고 틀리게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식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간을 줄이기 위해 테이블과 발판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기 등 고객의 취향에 맞춰 개조된 내장재들이 설치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차량 개조를 의뢰했던 차주가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 차. 아드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와 함께 여행도 자주 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개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애기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네. 가족들 촬영하는데 뭐 지금은 희생해야죠. 어릴 때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뭐 놀러 가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쉴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제 차에 또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좋아하는 모습 보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다르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